돈도 집안일도 공평하게 나눠서 하겠다는 바람직한 대답이 많았습니다. 이거는 근데 살다 보면 이렇게 안 되죠. 동거 하다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싸우죠. 결혼을 하게 되면은 결혼이란 제도 안에서 그걸 맞춰서 살아가지만 이건 뭐가 안 맞으면 그냥 탁 그치. 뭐 깨질 수가 있으니까. 네. 설거지 하기로 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치웠어? 이렇게. 또 내가 해? 그럼 왜 동거를 하면 더 헤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구나. 맞아. 더 그렇대요. 되게 제 주위에도 되게 오래 동거하신 일반 분이 계신데 좀 소소한 것 같고 많이 싸우더라고요. 그렇다면 둘이 동거를 하지 않고 그냥 연애하다가 서로의 진면목을 모르고 결혼을 했다면 그거는 행복하게 잘 사는 건가? 이게 뭐 결혼을 하려면 무조건 동거를 먼저 해야 된다라는 공식은 절대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연애를 하면서 알콩달콩 서로 사랑만 하는 거랑 같이 살 때 무슨 일과 맞닥뜨리게 될 것인가라는 문제는 굉장히 다른 문제거든요. 동거를 통해서 그런 걸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있죠. 자, 우리 검증단들 애인이 동거를 제안한다면 한다 자. 1번, 안 한다 2번입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결과 보여주세요. 한다 자. 1번, 안 한다 2번입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결과 보여주세요. 남자 방청객 10분, 여자 방청객 3분.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좀 더 방어적으로 나오네요. 예. 방어적 나온다. 뭐 이런 식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예, 예. 약간 좀 결과가 너무 아까보다 줄었어. 예. 내 이야기일 땐 좀 다를 수 있죠. 내가 누른 번호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분? 자, 일단 서로 좋아하는 상태니까. 동거는 양쪽이 다 합의가 되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제 남자 입장에서는 그 동거를 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돼요. 예를 들면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임신 같은 경우에도 합의를 할 줄 알아야죠. 그 여자 쪽과. 그러니까 생길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동거를 하는 게 맞다. 피임에 신경 안 쓰는 사람은 동거를 하든 안 하든 사고를 치겠죠. 네. 저기 또 아까 손 들었던. 저는 그냥 혼자 있는 걸 좋아해서. 이런 거에 대해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진 않는 것 같아요. 끝나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데이트가 끝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뭐 밥 먹고 영화 보고 뭐 그런 것보다도 그냥 어느 순간은 그냥 아, 오늘 혼자 있고 싶다. 어디 가서 그냥 혼자 있고 싶다. 나도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한강에서 혼자 있고 많이 닮았는데 지금 약간 주지훈 씨 눈매가 있는데요. 네. 좋겠다. 죄송합니다. 동시 다발적으로. 아니, 왜 죄송했죠? 아니, 왜 죄송해요? 그런 얘기 듣죠? 3초도 지금. 가끔 듣는데, 가끔 듣는데. 눈매가 그런 느낌이 있네. 네. 우리가 볼 때 그런데. 아, 네. 에? 아니에요. 아, 자꾸 죄송하다 그래가지고. 죄송하다. 죄송한 이유는 없잖아요. 뭘 죄송해. 저희가 동거를 권장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전혀 아니죠. 네. 동거라는 거는 쉽게 도전하면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예, 중요한 일이고. 뭐 사회적인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으니까 바리스타 1992님 이렇게 예쁜 사랑하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2년 후에 우리는 결혼을 할 것이다. 때문에 동거하면 안 되고. 이거는 어느 한쪽의 선결 조건이라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마녀 리서치 15번째 연구와 조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우리 검증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나한테도 마녀 리서치 분들께요. 서울시내 모처에 등장하는 그린라이트 앞으로 많이들 찾아와 주십시오. 자, 오늘 함께 하신 우리 가인 씨와 잘 안 치우는 재하 씨. 아, 또 어떠셨어요? 아, 오늘 되게 오랜만에 남자 사람들 많은 데서 수다 떨고 이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남자 사람들. 아, 왜냐면 저희 맨날 넷만 봐가지고 지겹더라고요. 예. 되게 수다 떠는 이런 기분 너무 좋았어요. 아니, 오늘 가인 씨인데 말이 잘 없어요. 아까 많았는데. 아, 그래요? 아까 네. 많았는데 갑자기. 기가 이렇게 약간. 넌, 아, 뭐야. 하지 마. 언니 하지 마. 기가 빨렸어. 미안해요. 굉장히 무섭죠. 굉장히 재밌었습니다.